제 대결이 되겠습니다. 박지현의 서브. 자, 백핸드가 더 힘이 없어서 죽어서 오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또 커버하느냐 그 싸움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네. 자, 버텨 이었습니다. 원홀. 아, 역시로 상당한 파이팅이 있었습니다. 서브 득점. 아, 박주. 자, 네트를 몇번 맞았고요.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올수 있는데 지금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3 최윤아의 서브. 최윤아 강타 성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박주현 나 때문에 상대가 하기에는 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렛 해야 되는 숙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했습니다. 랠리가 이어집니다. 찬스 볼. 서브 득점 최유입니다. 나 최. 코스 변화를 주고 있는 최윤아. 그러나요. 게임 포인트. 그리고 첫 최윤아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박주현 에서는 박준 선수가 코스 변화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오히려 최윤아가 네. 코스 변 있는 쪽이 포인트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박주현의 서브. 자, 네. 상당히 까다로워합니다. 깊숙하게 받 1대 4. 서브 득점. 4대 2. 두 점 차. 짧은 서브였는데. 더 리시브가 자, 이번 랠리. 서브 득점. 이번에도 서브로 상황이 많죠. 네.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요. 렛. 렛. 코스 공략 축구를 어떻게 할지 일단 서브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서브 득점입니다. 최윤아. 최윤아 해내고 있는 최윤아. 7대 6입니다. 그러나 초반 서브 득점 가지고 왔습니다. 8대 7. 그리고 백 7대 9. 이번엔 박주현 불려있는 최윤아입니다. 네트 관련 박주현 복식조가 또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발리로 넘겼고요. 다시 랠리. 세 번째 게임 첫 포인트를 박주현은 시원하게 따냈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에 걸리는 그때 김영석 감독이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떴어요. 그러나 넘겼어야 했던 최윤아 네트에 때리고 말았습니다. 나가 박주현 자, 이번에 자, 여기서 박주현의 서브. 서브 득점. 또 뒤져 있고요. 그 아쉬움을 지금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이기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포인트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백 공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돌아서면 박주현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깊어요.
아, 그러나 박주현 랠리. 아, 바로 선제 공격. 최은하가 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 아! 박지현 선. 아! 나갑니다. 최윤아에게 있습니다. 아! 나갔습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